반갑습니다. 본격 개그 서바이벌 나는 개그맨이다. 예, 이광섭입니다.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못 웃길 경우에는 저는 이 무대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개콘을 그만둬야 돼요. 예. 하지만 여러분들 부담은 갖지 마세요. 부담은 갖지 마세요. 웃길 거니까 100% 웃깁니다. 왜냐, 저는 개그맨이니까요. 자, 개그 들어갑니다. 사실 제가 데뷔한 지가 5년 정도 되는데 크게 빛을 못 봤습니다. 하지만 많은 PD분들, 작가분들, 선배님들은 저한테 너는 차세대 개그맨이다, 개콘을 이끌어갈 차세대 에이스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. 내가 왜 하필 지금 스타가 아닌 차세대 스타일까? 왜 차세대 개그맨이야?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. 왜 차세대냐?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, 아버지, 나 포함해서 차세대! 그래서 차세대! 야, 분위기 봐! 차세대! 그러면! 웃어! 웃어! 웃으라고! 웃으라고! 뭐야, 이 분위기? 어? 왜? 개콘 오면 다 웃길 줄 알았나 보지? 잘 들어. 니들 다 웃기 전까지 집에 아무도 못 간다! 거기 맨 뒤에! 가서 문 잠궈! 문 잠궈! 문 잠그라고! 문! 자, 잘 한번 생각해보자. 그래, 차 세대. 지금 여기서 안 웃길 수 있어. 어, 이해해. 근데, 개콘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갔어. 근데 주차장에 나란히 차가 한 대, 두 대, 세 대, 차 세 대 딱 보는 순간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와. 차 세 대. 빵 터지는 거야, 그냥. 어? 그래. 잘하고 있어. 괜히 주차장에서 사람 많은데 아, 차 세 대 이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웃고 가자. 어? 야, 우리 한번 잘 해보자. 에? 어, 분위기 좋네. 어?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들은. 개그맨이니까. 네. 그 사실 그 개콘 코너들 많이 좋아하시죠? 아, 근데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. 아, 어떤 코너는 어떻게 생겨났나. 특히나 요즘 인기 없고 있는 우리 발레리노. 요 코너는 생겨난 계기가 상당히 신기합니다. 정말로. 이분들이 새 코너 회의를 하고 이제 프로필 사진 찍으러 왔어요. 보통 딱 멋있게 뭐 탁 찍고 막 탁 찍고 멋있게 찍잖아요. 근데 박성광 씨만 딱 차렷하고 있는 거야. 그걸 본 경상도 출신 우리 사진 작가가 마! 다 발 올린데 니는 와 발레리노! 와 발레리노! 그래서 발레리노가 생겼는데 분위기야. 위험해! 위험해! 아, 웃어! 웃으라고! 웃어! 웃자고! 뭐야 이 분위기? 어? 잘 한번 생각해봐. 어차피 니들 돈 내고 온 것도 아니잖아. 어? 야 악주! 니들 이러려고 새벽부터 와서 줄 섰냐? 어, 알았어. 야, 거기 뒤에 자른 눈에 얘랑 자리 바꿔. 아. 너 뒤로 가. 아, 뒤로 가라고. 아, 뒤로 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잘 한번 생각해봅시다. 니와 발레리노. 그래, 지금 안 웃길 수 있어. 좋아, 이해해요. 그런데 이제 나가서 개콘 끝난 거, 너 주차장에서 차 하나 둘 세 대 보고 좋아 세 대 빵 터졌어. 그리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지. 가는데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어.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셨는데 같이 오신 할머니가 못 내리시는 거야. 근데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 왜 빨리 안 내리노 하는 순간 빨리 안 내리노 빨리 빵 터지는 거야. 괜히 지하철에서 사람 많은 데서 혼자 가다 빡 빨래들 이렇게 웃지 말고 여기서 웃고 가자는 얘기예요. 어? 야, 분위기 좋네. 어? 아, 분위기 상당히 좋네요. 아직 이런 게 한 17개 남았는데 얼마 전에요. 위험해! 안 돼! 안 돼!